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뒷페의 최설아입니다. 오늘은 이거는 진짜 남자도 여자도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고민일 거예요. 바로 이 옆구리, 뒷구리 살 빼는 운동인데요.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옆구리 살 빼기 운동이에요. 자, 저를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운동을 좀 아실 거예요. 이 운동이 정말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아, 그리고 스트레칭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칭은 절대 아니고요. 스트레칭은 이렇게 이 정도로 천천히 해야 스트레칭이 될 수 있고요. 조금 속도가 있어요.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디테일이 발 스탠스를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11자 발끝 바깥으로 가지 말고 발끝이 정면을 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골반이 흔들리는 순간 저희가 자극받아야 하는 옆구리는 자극받지 않습니다. 얘가 가만히 두고, 골반 가만히 두고 허리만 움직일 건데요. 이렇게 허리에 손잡고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리 쪽에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안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골반 가만히 두는 게 제일 힘들어요. 계속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저희 이거는 1분씩 3세트만 해볼게요. 자, 타이머 준비해 주시고 할게요. 발 11자 골반 가만히 두고 하겠습니다. 시작. 저랑 속도를 맞춰주세요. 옆모습 앞에 있지 않아요. 옆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복근이 좀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아랫배도 같이 힘을 주세요. 그래, 효과가 더 좋고 골반 잡는데 효과적이에요. 호흡 제대로 버티시고 내가 양쪽으로 똑같이 균형 있게 내려가고 있나 체크하세요. 한쪽만 많이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1분 지났어요. 생각보다 쉽죠? 근데 이 골반 잡는 게 힘들 거예요. 이거는 20초 쉬었다가 할게요. 그리고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옆구리가 뜨거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반수일 거예요. 저는 지금 초보자분들에게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제 회원님들에게는 이거를 3분씩 5세트씩 시켰는데요. 지금 1분씩 3세트밖에 안 하잖아요. 2분씩 하시면은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번엔 속도를 조금 더 내볼게요. 골반 잡는 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발 조금 더 벌리셔도 괜찮아요.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지러워요. 고개를 정수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최대한 잡아주시면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20초 남았어요. 힘내세요. 흉곽 닫으시고 아까보다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요. 속도를 빠르게 하니까 조금 더 힘들죠. 자극도 잘 오고 그 자극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길 중 하나예요. 1분 지났어요. 쉬세요. 더 뜨거워졌어요. 앞에는 조금 차가운데 여긴 뜨거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허리 라인이 진짜 예뻐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S라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운동만 막 복근 운동 막 중량 치고 하면서 근육을 키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맨몸으로 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중량 막 5kg, 6kg 잡고 막 이러거든요. 두꺼워지는 지름길이에요. 맨몸으로 저처럼 하시면은 좋습니다. 오, 30초가 지났어. 바로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이거 할 때는 바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호흡만 뱉어주세요. 오, 확실히 힘들긴 힘든가 봐요. 시간이 좀 안 가네. 힘들어. 아, 내일 근육통 오겠다. 몇 시야? 어, 5초 남았어요. 좀 더 빨리.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옆구리 만져보면은 진짜 뜨거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트랑은 다르게 들어갈수록 빠르게 하니까 뒤세트에서 많이 힘들죠. 근데 빨리 할 때 골반이 막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세트처럼 천천히 하시고요. 그 분수를 좀 더 늘리면 좋긴 하겠죠. 아, 나는 골반 잘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세트처럼 빠르게 하시면서 3세트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안녕. 좋아요.